민스타임? 민스타임? 민트 있나요? 마피아? 아, 결국 한 명만 하기로 한 거야? 이게 누구지? 민스타임? 왜? 뭐가 많네. 왜? 뭐 무슨 얘기할게? 마피아는 월요일입니다. 응? 다음 주가 월화수였어? 이것도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기억이 좀안 나는데. 왜 월화수지? 기억이 잘안 나는데 확실히 게스트 때문은 확실합니다. 아,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. 뭐 할까요? 털면서? 오케이. 뭐 다들 궁금 없니? 됐어요. 됐어요. 아, 됐어, 그럼 됐어. 자, 어떻게 보자. 근데 왜 종범 작가 안 오지? 왜 오면 해주려고? 아, 털면서 얼굴이라도 좀 혼자 하면은 밀수 아니잖아. 박문성 박주호 막 그거 가상 봤어요? 가상 캐스팅? 보셨어요? 봤지. 아, 나 그거 보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뻥쳤는데. 지시어 라볼피아. 빨리 줘. 그러니까
이상한 소리 하지 않게. 뭐야 이거? 그 다음 주가 뭔데? 자, 9월 30일 월요일 마피아 게임은요. 두 타임 아니야? 맞아요. 뒤타임은 뒤타임은 내가 안 썼나? 1타임은 땡튜버 고말숙 님과 너튜브의 최하슬 님. 두 번째 타임은 장항준 감독님과 장현성 배우. 장항준 감독님 훈남이 됐어. 훈남. 저희밖에 안 나와요. 예. 또 항준이래잖아. 또 항준, 또 항준, 또 항준. 뚜껑 싸움. 그리고 화요일은 7시 녹음이 키썸과 이제 엔사세 녹음합니다. 이게 근데 그 골대녀 한일전 특집. 한일전 키싸움이 뛰기 때문에 홍보차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날에 생방 비매너는 수빈 씨, 우주소녀 수빈 씨. 그리고 그 다음 주 기대해도 좋다라고 써놨어요. 기대해도 개울밖에. 뭐야? 기대해도 이거? 좋습니다. 그래? 네. 뭔데? 나한테만 써줘봐. 아니. 나한테 보냈니? 네. 궁금하시죠? 기대해도 좋으심. 이건 내가 자신을. 그 다음 주는 10월 7일 주간. 어느 다 자신 있다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을 기대하는 거죠? 한 코너만 좀 자신 있다. 뭘 다, 얘기하는 거야? 다 기대하지 마시고. 아니. 왜 오빠는 뭐 아닌가 봐. 아니 난 그건 들었으니까. 악리냐고. 와 다들 우주로 가잖아. 짜게 식었대. 이렇게 기대를 해야지 이렇게 또 배신감도 느끼고. 꺼야겠다. 채팅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다. 아니 근데 왜 안 와 이 정도? 인녹방 좀 시켜주려고 그랬더니 꺼. 자 여러분 생방으로 넘어오세요. 오늘 야근 취소. 네. 나한테 얘기하네. 응? 왜 나한테 얘기하네. 아 오빠한테 얘기 안 했어? 아 죄송합니다. 채팅 보고 알아야 되겠어 내가? 아, 죄송합니다.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한데. 아 죄송해요. 오빠한테 얘기를 안 했네. 끄겠습니다. 여러분 야근 취소해요. 항상 새로운 소식은 채팅방에 있어요.